어떻게 그러면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를 시스테매틱하게 리커시블리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리커전 릴레이션을 알아봅시다. 자, 모든 뭐 리컬전의 출발점은 일단 뭐 올리고 내리는 관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 앵귤러 모멘텀의 경우 그게 J 플러스 오퍼레이터, J 마이너스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해봅시다. J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J1, J2, JM 이 아이겐벡터에 걸었다. 그렇죠? 그러면 M이 한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m이 이제 m 더하기 빼기 1이 되겠죠. 그죠? 네, 한편 이게 J1, J2로 가면은 J1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J2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J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리고 J1, J2, JM도 이제 크래시 골든 코에피션트를 사용해서 M1, M2 베이시스로 쓸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쓰면 프라임을 붙여서 쓰면 크래시 골든 코에피션트가 있고 이게 바로 M1, M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이 오퍼레이터는 M을 한칸 내리거나 올리는 그런 오퍼레이터죠. 그때 붙는 비례상수는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했었죠. 그죠? 앵귤러 모멘텀의 매트릭스 익스프레션에서 계산을 열심히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보면 이제 좌변은 J 마이너스 플러스 M 곱하기 J 플러스 마이너스 M 더하기 1 그리고 한칸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겠죠. 이게 바로 좌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변을 여기다가 쓰면 우변은 한 줄이 안될 테니까 조금 위로 올려서 씁시다. 자, 그러면 J1 플러스하고 J2 플러스가 있는데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M이 다르겠죠? 여기 걸면 M1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테고 이 2가 걸리면 M2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래서 텀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M1, M2 서메이션 일단 있고 M1을 먼저 걸면, J1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걸면, 일단 이 캣에다가 걸면은, 이 코에피션트가 있을 거고요. J1 마이너스 플러스 M1 프라임, J1 플러스 마이너스 M1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게 이제 비례상수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캐시 이제 바뀌겠죠? M1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로 J1, J2, M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다음에 M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J2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 M2가 바뀔 거예요. 그걸 바꿔 쓰면 J2 마이너스 플러스 M2 프라임 2 프라임 플러스 1이고 J1, J2 M1 프라임 M2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직 크래시 골든 코에피션트가 남았으니까 여기 써주면 되겠죠. J1, J2 M1 M2 prime J1 JM 그죠?
이게 이제 풀 익스프레션이죠. 그죠? 자, 이게 바로 J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JM 베이시스에 건 것이에요. 자, 이걸 코에피션트 형태로 돌리려면 여기다가 적절한 브라 벡터를 걸어가지고 이걸 크랩시고든 코에피션트로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뭘 곱하느냐? 이 우변을 전부 크랩시고든 코에피션트들로 만들어주려면 C가 두 개가 나와야 될 테니까 우변은 오소고날리티를 만족하도록 해서 크래시고든 코에피션트를 하나가 나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M1, M2 베이시스를 여기에 브라로 걸면 이쪽이 이제 크래시고든 코에피션트 나오겠죠. 그러면 좌변도 크래시고든 코에피션트, 우변도 크래시고든 코에피션트가 돼서 어떤 릴레이션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곱해야 될 벡터는 브라는 바로 이 친구가 되겠죠. 그죠? 얘를 곱해야 이제 크래시고든 코에피션트의 관계 형태로 나올 테니까 좌변에 걸면 이제 크래시고든 코에피션트가 나올 텐데 일단 비례상수를 먼저 베껴 쓰고 코에피션트를 베껴 쓰고 이제 이 친구하고 이너 프로덕트 우리 결과인 크래시고든 코에피션트를 쓰면 C, J1, J2 다음에 M1, M2 인데 J가 그대로고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죠? M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게 좌변일 거예요. 그리고 우변을 보면 자, 이제 또 코에피션트를 베껴 쓰면 이렇게 될 텐데 자, 아까 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자, M1, M2를 여기다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이 m'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m1이랑 같아야 될 때 이게 0이 안 되겠죠. 나머진 다 0이고. 그래서 m1, selection rule m1은 m1 prime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m2에 대한 거는 m2는 m2 prime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을 사용해서 여기에 M1'이랑 M2'을 바꿔서 M1, M2로 다시 적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크래시고든 코에피션트가 곱해질 텐데 그때 M1, M2'도 M1, M2로 다시 적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적히겠죠. M1' 대신에 이제 넘어가면 M1' 대신에 M1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J1, J2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M2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텀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텀도 마찬가지로 Selection Rule을 보게 되면 친구는 M1은 같아요. M1'은 M1이랑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씁시다. M2가 여기 M2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랑 같아겠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M1 프라임, M2 프라임을 M1, M2 형태로 다시 쓰게 되면 되고 C에 J1, J2, M1, M2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죠. 다음에 J, M 이렇게 써지는 게 풀 익스프레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퀀텀 넘버를 변화시킬 때 크래시 골든 코에피션트의 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M을 한 칸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크래시 골든 코에피션트들이 어떻게 관계돼서 변하는지 그 관계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리커전 릴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로부터 출발해서 나머지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실제로는 이제 J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다른데, 먼저 J 플러스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J 플러스인 경우. J 플러스일 때를 보면 이제 위의 부호가 J 플러스일 때죠. J 플러스일 때를 보면은 좌변에서 한 칸씩 내려가요. 그렇죠? left hand side를 보면, 그러니까 좌변을 보면 여기 있고 우변을 보면 여기서 한 칸씩 내려가는 꼴이에요. 이게 M1, M2라고 합시다. M1, M2. 이 M1, M2 플레인에서 아까 그렸던 M1, M2 플레인에서 이 이동을 보는 건데, 여기서 이게 좌변이라고 할 때 우변을 보면 M1, M2가 한 칸씩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 우변을 보면 여기에 M1 마이너스 1 좀 위로 그릴게. M1 마이너스 1 M2 가 이게 첫 번째 텀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이 M2가 내려가는 거죠. M1, M2 빼기 1. 이게 J 플러스 오퍼레이터가 주는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M1, M2 포인트를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가 만약에 불가능한 포인트다, 셀렉션 룰에 의해서 갈 수 없는 포인트다 라고 하면 하나를 그냥 지워버릴 수 있을 테고, 코에피션트 두 개의 1대1 관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1로 결정이 됐으면 나머지는 이 코에피션트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J-인 경우, J-인 경우는 M1, M2가 뭐 어딘가 있으면 얘는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M1, M2. 바로 left hand side가 의미하는, 좌변이 의미하는 바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플러스 1, 플러스 1. 위로 플러스 1, 오른쪽으로 플러스 1. 되는 거죠. 이 포인트가 바로 두 번째 텀이고, 이제 첫 번째 텀부터 하면 M1 플러스 1, M2 이렇게 가는 친구고, J-를 조금 밑에다 씁시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M1, M2 플러스 1 포인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가 만약에 그 셀렉션 룰에 의해서 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면, 뭐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 같은 걸로 결정을 할수 있다면 나머지 하나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 모든 점들을 다 M1, M2 플레인에서 모든 점들을 다 채울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모든 점에 대해서 클래시 골든 코에피션트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처음에 뭐 이를테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이 포인트가 포비든다, 여기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포인트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를 안다 라고 하면 이 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두 포인트들을 알잖아요. 그죠? 두 포인트를 알면 이 삼각형을 쓰든지 이 삼각형을 다시 쓰든지 해서
나머지 한 포인트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 포인트를 알죠? 그 세 포인트로 또 삼각형을 이렇게 쓰면 나머지 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을 테고. 그쵸? 그런 식으로 끝없이 이제 전개를 recursively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M1, M2 plane의 모든 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할게요. 다음에 볼 예는 L 더하기 S, 그러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더하기 스핀 앵귤러 모멘텀인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예로 봤던 거는 L이 1인 경우였죠. 지금 할 거는 L이 그냥 L로 두어져 있는 상태예요. 스핀은 2분의 1로 두고 L은 어떤 일반적인 L로 할 때 이 리컬전 사용해서 리컬전 릴레이션 사용해서 클럽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봅시다.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더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는 L의 퀀텀 넘버가 그냥 L이에요. 그래서 J1이 L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J1 더하기 J2로 보면. 그쵸? 그리고 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J2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 M1, M2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명확한데, M1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정수를 가질 수가 있고, M2는 플러스 마이너스 1 over 2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이 M1, M2가 만족하는 그 점들을 M1, M2의 평면에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릴까?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가 M1 축이고, 여기가 M2 축이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질 수 있는 점들이, 일단 M2를 보면 M2가 가질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두 개 있겠죠? 그리고 M1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되니까 뭐 이렇게 끝없이는 아니고 마이너스 L까지 점들이 쭉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점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점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L인 점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해서 이런 다 더하면 L 곱하기 2L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렇죠? 위에 게 L 플러스 1 포인트일 테고, 2L 플러스 1 포인트일 테고, 밑에 게 2L 더하기 1 포인트일 테니까 더하면 4L 더하기 2 포인트가 되겠네요. 하여튼 그만큼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에서 이제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계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출발점은 무엇이냐? 출발점은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점, 꼭지점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과연 퀀텀 스테이트가 어떻게 써질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분명해요. L, L, 이 L의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2분의 1, 2분의 1, 이건 스핀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를 텐서 프로덕트 한 게 바로 이 점이겠죠. 그죠? 그래야만 최대의 매그네틱 퀀텀 넘버 M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L 플러스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점은 다른 경우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로 주어지고, 따라서 얘를 갖다가 JM 베이시스로 환산을 한다면 다른 텀은 없고 바로 요 텀만 생길 거라고요. 그렇단 말은 클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1로 둬도 무방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실은 알고 있어요. 이 포인트에서 클래시 고든 코에피션트.
다음 포인트를 계산을 하려면 자 해당하는 트라이앵글이 J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쪽으로 J 마이너스 형태로 쭉 하면 되니까 그럼 트라이앵글을 한번 그려볼까요? 트라이앵글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포인트가 죽은 포인트죠. 그렇죠? 이 포인트는 그 허용되는 영역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값이 없죠. 0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으면 바로 이 포인트가 결정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 포인트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옆에 포인트겠네요. 또 트라이앵글을 사용해서 보면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또 이 포인트는 없으니까 이 포인트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왼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J-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J-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가면 모든 포인트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이 upper right corner 이전부터 출발을 해서 한번 가봅시다. 어퍼라이코너가 주는 퀀텀 넘버가 그렇죠. J가 L 플러스 2분의 1일 테고 M이 L 플러스 2분의 1일 테고 그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M1이 L일 테고 M2가 2분의 1인 포인트일 거예요. 그죠? 이 포인트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그럼 right hand side를 먼저 적는다면 그렇죠? 여기서 이 우변을 먼저 적는다면 한 포인트는 없고 그렇죠? 한 포인트는 없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없고 이 포인트만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변을 한번 적어봅시다. 우변에 해당하는 게 이 R 포인트에 해당하는 게 이 포인트예요. L 포인트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점, 좌변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점이에요. 여기. 적어보면 크랩시골든 코에피션트는 일단 J1이 L이고 그 다음 J2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적을 거고 M1은 L 그 다음에 L2는 M2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J가 이 포인트 하는 거예요. J가 L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M이 L 플러스 2분의 1이죠. 이런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가 바로 요 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를 적은 거죠. 그렇죠? 아, M2, M1. 여기 이 포인트죠. 이 부분을 적은 게 바로 요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예요. 그리고 개수는 이따가 계산하고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보죠. 자, 우변을 보면 바로 이 포인트를 보는 거죠. 이 포인트는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겠죠. J1, J2는 안 변하고 그 다음에 M1이 한 칸 내려왔죠. M1이 한 칸 내려갔으니까 L 빼기 1이 될 거고 L2는 안 변했고요. 그 다음에 J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윗줄에서 놀고 있으니까 J값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J를 고정하게 놓고 하면 뭐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J에 대해서는 다이고널 라인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M 포인트 이제 M은 두 개 더한 거잖아요. L 빼기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L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일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개수를 보면 지금 여기랑 여기를 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개수를 보면 이제 개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 M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M에 해당하는 게 이쪽 M이 오면 되죠. 그렇죠? J는 똑같으니까. 자, J는 J 플러스 마이너스 M을 이제 먼저 적으면 다음과 같이 적힐 거예요. J 더하기 L 더하기 L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더하기 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J1 플러스 마이너스 M1이니까 여기서는 L 빼기 L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텐데, 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J1은 L이에요. J1은 right hand side 동전자니까 J1은 L이죠. M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애죠. 그렇죠? M1은 여기 있는 이 친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해서 이런 식으로 적힐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J-를 했으니까 밑에 부호를 택한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보면 left-hand side니까 이제 이걸 봐야 되죠. 그렇죠? J는 L 플러스 2분의 1이고 M은 여기 있는 애고 저기 있는 애는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있죠. 그렇죠? 해서 네, J가 L 플러스 2분의 1이고 더하기 M. M인데 L 플러스 2분의 1이 이리로 오면 되겠죠. 그렇죠? L 플러스 오버 2 에다가 이제 나머지는 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 분위기를 좀 제대로 적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퀘이트 하면은 이 두 개의 크러쉬 고든 코에피션트 사이의 관계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이 upper right corner죠. 그죠? 여기는 그 해당하는 퀀텀 스테이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코에피션트는 1로 둬도 될 거예요. 이걸 1로 둔다면 바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우리가 관계식 하나를 적는다면 콤마 1 over 2 요런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는 이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에 이거 나누면 되겠죠? 정리하면 이게 2L 나누기 2L 플러스 1의 스퀘어 루트 n 에다가 이제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 우리가 1로 두긴 할 거지만 일단 제너럴하게 적어봅시다. 콤마 2분의 1 에다가 L 플러스 2분의 1, L 플러스 2분의 1. 자. 해서 이 두 점에 대한 이 오른쪽 위 코너 두 점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얻었어요. 그죠? 더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될 텐데, 이제 쭉 나갔다 치고 중간에서의 관계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조기 파트를 지우고 M1이 어떤 ML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칸 왼쪽으로 가서 M1이 ML인 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그림으로 그리자면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포인트가 이제 M1, M2 플레인에서 M1이 ML
더하기 1인 거고요. 다음에 M2는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이제 MJ 베이시스에서 합한 거는 ML 더하기 2분의 3이겠죠. 그렇죠? 합한 거는. 그리고 왼쪽으로 갈때이 포인트는 M1이 이제 한칸 내려가서 M1이 ML이 되고 M2는 그대로 2분의 1이겠죠. 그렇다면 MJ는 다시 한칸 내려가죠, 얘도. ML 더하기 2분의 1일 거예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필요가 없을 테니까 일단 적진 않고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J-오퍼레이터를 걸어서 아까 그 recursion relation 사용해서 이거 같이 left-hand side하고 right-hand side하고 left-hand side를 매칭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equation을 쭉 적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이제 right-hand side를 아까와 같은 formulation을 사용해서 이제 recursion relation 사용해서 적어 보면 친구는 C의 L, 2분의 1. Right hand side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J가 L 플러스 2분의 1이었고, 그리고 저 MJ 값이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게 right hand side일 거예요. 그리고 left hand side. left hand side에서 crapf 골룸 coefficient는 L, 2분의 1, ML, 2분의 1, 그리고 L 플러스 2분의 1, 하고 MJ,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저런 관계식에서 또 이제 coefficient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coefficient들을 계산을 하면, 이 rolling operator가 주는 coefficient는 거고요. 지금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언급하는 거 잊었는데 우리 사쿠라이 책에 보면은 뭐 계산이 다 되어 있긴 해요. 근데 타이포가 몇 군데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그 나폴리타노 교수님의 홈페이지에서 에라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부분은 코렉트를 해야 됩니다. 아까 꽤 심각한 그 구호 오류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에라타를 다운로드 받아서 체크를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간단히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ML 값을 MJ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은 날아갑니다. 똑같아요. 넣고 계산을 해보면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cancel out 되고요. right hand 하고 left hand side로 equate를 하면,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m이라는 quantum number를 이제 mj-1로 두면, 그러니까 이쪽을 관심 있게 보겠단 말이죠. left hand side. 우리는 계속 저쪽으로 가고 있죠. m을 mj-1로 하면 여기가 이제 quantum number가 m이죠. 놓고, 그리고 ML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정해질 수 있을 테니까 ML을 환산을 하면 M 빼기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ML과 MJ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ML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해서 다시 놓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두 crash golden coefficient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L, 2분의 1 하고 M 빼기 2분의 1 여기겠죠? 그리고 2분의 1 left hand side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걸 나누면 L 더하기 2분의
1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 이렇게 써주죠. 해서 어떤 일반적인 포인트에서 두 포인트에서 밑줄 일반적인 두 포인트에서 리컬전 릴레이션을 또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해서 일반적인 포인트에서 알고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얘를 반복을 하면 어떤 일반적인 퀀텀 넘버 m에 대한 식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반복을 해볼게요. 자, 반복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 요 포인트에서 이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올려서 이제 적으면 되고, 자, 그러면 앞에 코에피션트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L 더하기 M 2분의 1 나누기 L 더하기 M 더하기 2분의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요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들을 그 위에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로 나타내면 앞에 이 스퀘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한 번 더 곱해지긴 하는데 m이 하나 내려갔으니까 m 대신에 m-1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아, m 대신에 m+1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한 칸 올라갔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l 더하기 m 플러스 L 더하기 5분의 2에 C sorry L, 2분의 1에 이제 M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기 위해서는 m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요거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을 했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2가 되었고 ml 플러스 2가 되었고 여기 이제 ml 플러스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recursively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m을 계속 증가시켜서 l까지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또 한다면 계속 얘를 곱하면 될 텐데 여기서 뭔가 cancel out 되는 포인트가 생겨요. cancel out 되는 텀이 생겨요. 얘는 cancel out 되죠. 그렇죠? 위에 거를 계속 해보면 여기다 또 이 친구를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 이 리컬전 릴레이션 사용해서 그 위 포인트로 가면 그 위 포인트에서 나오는 게 또 5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5가 될 거고 2분의 7이 또 분모에 나올 거예요. 해서 계속 곱해져서 나가고 결국 위에 남는 거는 L 더하기 M 요거 하나 남겠죠. 그리고 쭉 나가고 나중에 맨 끝 포인트에서 분모만 남을 거예요. 그 분모가 뭐냐? 바로 이 친구죠. 여기에 이 L 플러스 1만 남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얘는 다 이제 cancel out 돼서 날아가고 다음 거 cancel out, 다음 거 cancel out 쭉 가면 바로 이 L 플러스 1, 요건 남고 분자는 여기서 앞에 분모랑 cancel out이 되겠죠. 해서 끝까지 가면 이제
L, 2분의 1. M이 L까지 간 거예요. M1이 L까지 간 거죠. M을 계속 증가시켜서. 요 포인트까지 간 거죠. 그죠? 자, 맨 끝에, 맨 오른쪽 끝에 요 포인트는 우리가, J1, J2 베이시스에서 어떤 캣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conventionally 얘는 1로 둘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임의의, 윗줄에서 임의의, 점에서의 크랩시골든 코에피션트가 이 값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컬전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어떤 크랩시골든 코에피션트 하나를 결정하는 예를 이제 봤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JM 베이시스의 캣을 해당하는 캣을 그 M1, M2 베이시스로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크랩시골든 코에피션트를 알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해보고자 하는 게 원래 우리의 목적이 이 친구를 전개를 해서 쓰는 건데 크랩시골든 코에피션트 M1, M2 베이시스로 쫙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여기 해당한 거, L, 2분의 1. 그리고, 윗줄이니까, L 더하기 2분의 1. 이 되고, M. 이 포인트는 어떻게 쓸 것인가? 자, L 더하기 2분의 1인 포인트는 아까 설명을,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안 했는데, 윗줄이니까, 윗줄이니까 제 스타팅 포인트가 upper right corner잖아요. 그죠? upper right corner에서 정해지죠. 캣이 딱. 그 캣이, 뭐죠? 퀀텀 넘버가 m이 l 플러스 2분의 1인 포인트죠. 그게 가능한 j는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 줄에서 이동할 때는 j는 l 플러스 2분의 1로 변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바꿔가면 되는 거고. 자, 이때 이제 크랩시골든 코에피션트 하나를 알고 있죠. 이렇게 쓰면 저 포인트를 갖고 와서 L 더하기 M 더하기 1 over 2 2L plus 1 이고 해당하는 이 크랩시골든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캐시 J1, J2, M1, M2죠. M1이 m 빼기 1 over 2 그리고 1 over 2이 포인트죠. 그죠? 이것만 있냐? 아니죠. 전개를 하면 또 뭔가 있겠죠. 그죠? 뭔가 있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거는 여전히 해당하는 포인트는 이게 m이 만들어질 수 있는 포인트는 또 하나 더 있다고요. m 더하기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 포인트가 더하면 m이니까 이걸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 또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가 있겠죠. 걔를 쓰면 l, 1 over 2, 그 다음에 m1, m2가 m 더하기 1 over 2, 마이너스 1 over 2. 그게 l 더하기 1 over 2, j가 그리고 m이 되는 그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몰라요, 아직. 얘는 몰라요. 안타깝게도 몰라요. 이거를 뭔가 또 리커전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오소고날리티를 사용하면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관계 하나를 더 보죠. 자, 이 m이 같고 이제 j가 다른 텀을 하나 보면, 캣을 하나 보면 밑에 줄 L-2분의 1
커마 n 두 줄이 있었잖아요. 이건 밑에 줄이죠. 밑에 줄에서의 왜냐하면 그 끝점을 보면은 그것도 이제 캐시 하나로 결정이 될 텐데 거기가 l-2분의 1이거든요. 대출을 전개를 해보면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로 J1, J2 그 다음에 가능한 M이 나오도록 가능한 게 이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 포인트에 해당하는 게 또 나오겠죠. 그 포인트를 쓰면 C에 뭐 L 2분의 1 있고 N 이번엔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리고 L 마이너스 2분의 1 M 그리고 2분의 1 M 플러스 1 over 2 마이너스 1 over 2 자, 이 포인트가 있을 거야. 얘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예에서 했듯이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저 네 개의 컴포넌트를 모아서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걔를 한번 써보면 다시 무슨 얘기나 하면 저 M이 같고 J가 다른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죠. 베이스 캣들이 있죠. 윗줄이 J가 L 더하기 1 over 2였고 밑에 줄이 L 마이너스 1 over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뭔가 2x2 매트릭스가 있고 저식을 종합을 하면 M1, M2 베이시스에서 M1이 M 빼기 2분의 1, M2가 2분의 1 밑에 줄은 M 플러스 1 over 2 그리고 마이너스 1 over 2 이런 친구가 있죠. 이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를 모아서 여기서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2x2 그렇죠? 우리가 아는 크랩시 골든 코에피션트 하나는 어디 들어가죠? 바로 여기 1,1에 들어가는 이 친구죠.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2x2 오소고날 매트릭스의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뭐 코사인 사인으로 표시하면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 이 한 점만 알아도 나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인 알파는 컨벤션 얼리 그 부호를 플러스 1로 준다면 스퀘어루트 안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있을 테니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로부터 다른 알파를 결정하고 이제 사인 알파를 결정을 해서 써주면 이제 그게 바로 첫 포인트는 이 친구고 사인 알파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 어떤 기분 L 더하기 S를 하는 이 Addition of Angular Momentum Problem에서 어떤 주어진 매그네틱 퀀텀 루버가 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클래식 골든 코에피션트의 2x2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변환 관계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 형태로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가 방향 벡터를 곱하게 되면, 방향 벡터에 브라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방향 벡터의 브라를 곱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 썸띵이 나올 테고 여기 스피리컬 하모닉스 썸띵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그 합해진 앵귤러 모멘텀 JM 베이시스죠, 여기서. 그래서 그때의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조금 다른 심볼로 적어볼게요. 분필이 거의 다 됐네. 일단 흘려쓴 Y에 조금 다른 심볼로서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표시를 하면 에디션이 된 앵글러 모멘텀에 해당하는 J가 L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게 J값들이죠. 그죠? 그리고 퀀텀 넘버 M은 일단 기분이고 그리고 이게 오리진이 J1이 L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거고요. 여기선 스푼의 2분의 1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해서 이거를 이제 곱해서 쓰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이제 합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L 플러스 마이너스 M 넘버 2 2L 플러스 1 이제 우변에는 스피리컬 하모닉스들이 나오겠죠. M의 1 over 2가 되고 세타 파이 이 방향 벡터가 나타내는 세타랑 파이의 앵글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매트릭스 컴포넌트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2분의 1,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업스핀 컴포넌트, 다운스핀 컴포넌트 쓸 수가 있을 테니까 파울리 스피너를 갖다 쓰면 이제 웨이브 펑션에다가 스핀을 나타내는 파울리 스피너를 갖다 붙여서 업스핀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핀에 해당하는 거는 L의 2L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웨이브 펑션 꼴로 바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스핀 앵귤러 펑션이라고 하고요. 단순히 이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로 이루어지는 이 캣들의 변환 관계를 웨이브 펑션 꼴로 쓴 거에 불과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자, 잠깐만 분필이 다 돼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리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려고 한 게 실은 LS 커플링에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어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바로 LS 커플링에서 이러한 에디션 오브 앵귤러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LS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니까요. 2분의 1 J제곱 빼기 L 제곱 빼기 S 제곱 그렇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에디션 오브 앵귤러 모멘텀을 했을 때
mutually commuting operator들은 오퍼레이터들의 컴플리셋은 J제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J제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L제곱이 있었고 그 다음에 S제곱이 있었죠. 이러한 오퍼레이터들로 만들어지는 퀀텀 넘버가 실제로는 아이겐 캐시죠. 그렇죠? 해서 이걸 매저를 하면 이제 그 아이겐 캐시에 대해서 이 앵귤러 파트의 아이겐 캐시는 이 네 개의 퀀텀 넘버로 주어지니까 그 아이겐 캐시에 대해서 이걸 매저를 하면 이게 h바 제곱에 j 제곱이 j, j 플러스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l, l 플러스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s는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j랑 l이랑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j가 가능한 값이 l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윗줄, 아랫줄 아까 그림에서 그러면 이제 LS 커플링에 해당하는 저 L 곱하기 S의 expectation value는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L이 플러스 2분의 1일 경우 L 플러스 2분의 1일 경우 그 다음에 이 더해진 angular momentum J가 이 quantum number가 L 마이너스 2분의 1일 경우 두 개의 다른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해밀토니안에 이 LS 커플링에 해당하는 퍼터베이션이 들어갔을 때 에너지가 이제 쪼개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파인 스트럭처에 기여를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퍼터베이션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더 배울 수가 있을 거고 아무튼 거기서 필요한 이제 백그라운드 시어리들이 바로 에디션 오브 앵귤러 모멘트죠. 해서 지금까지 앵귤러 모멘텀을 두 개를 더할 때 어떻게 포멀하게 기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들을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얻어낼 수 있고 그러한 관계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은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하고 로테이션 매트릭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에디션 오브 앵귤러 모멘텀 파트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